이번 역은 쌍둥이, 쌍둥이 역. 자,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? 친구 찾아 산만리. 자, 오늘은 여포질에 미친 전투민족들만 온다는 카라킨에서 친구를 만들어볼 예정. 우선 눈에 띄는 높은 봉우리를 하나 골라잡아준 뒤 를 이용해 올라가 친구를 찾아보도록 한다. 따뚱. 반가워, 나는 김계정이라고. 안녕 친구야, 나는 김. 반가워. 야 친구, 안녕, 널 만나러.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? 도끼로 그냥 뚝배기들 다 덮치고. 여기에 한놈 오기만 해봐라, 머가리를 분쇄해주겠다고 생각하며 하염없이 도끼질만 하다. 비로소 자기장에서 벗어날 즈음에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딴 장소에 누가 와 라고 자신을 타박하며 해안가를 벗어나 능선으로 향해주도록 한다. 살기를 내뿜으며 이윽고 정상에 거의 다 달았을 때쯤 내 깊은 사리를 포착한 저 긴발광클로 탐스러운 키위를 훼손하려는 상황. 그러나 단연간의 존버 생활 덕에 익숙해진 흔들린 무빙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주도록 한다. 방금 상황이 굉장히 여유로웠다는 점은 아직도 손에서 놓지 않은 이 도끼가 증명해준다. 이처럼 상남자는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고 행동하면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아무튼 자기장 중앙에 도달할 때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 보면 은신한 뒤 급습하기 딱 좋은 커다란 건물에 도달하게 되는데, 우선적으로 적이 있나 샅샅이 살펴본 뒤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면 그대로 알받게 해주도록 한다. 세상에서 가장 심심해 보이는 뒤통수. 늘상 말하지만 존버는 나 자신과의 싸움 얼마나 훌륭하게 인내의 쓴맛을 견디는가에 따라 맛도 좋고 당도 좋은 제스프리 골드 키위가 될 수도 있고 맛도 당도 그저 그런 무른 키위가 될 수도 있다. 개소리지. 아무튼 계속 참고 기다리다 보면 자기장에게 버려지게 된다. 아우씨. 결론적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너무 기다리지만 말고 질러야 할 때는 질러야 한다는 것이다. 아무튼 계속 참고 기다리다 보면 병신. 일단 자기장 중앙을 목표로 최대한 기어가주도록 하되 이 좁은 자기장이 12명이나 남아있으니 조용하지만 민첩한 뱀을 형상하여 둥그렁이 담 넘어가듯 지형을 타준다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적들에게조차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. 그렇게 유하게 기어다니던 와중 자기장이 변경된다면 그 젠장 뱀 갖다 치우고 냅다 달려야겠네. 그렇게 우디로 4단 변신보다 빠른 태세 전환을 하고 달리다 보면 의도찮게 티아라 지형과 뱀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, 이쯤은 가뿐하게 풀어버린 채 도끼 킬러의 자세를 유지하며 총소리가 나는 진문을 상냥하게 열어준다. 예상과는 달리 조용한 집안 도끼 킬러의 소식을 듣고 옹지 빠지게 도망간 것이 분명하다. 그렇다면 문을 살포시 닫아준 뒤 다시 알박기에 들어가주도록 한다.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손쉽게 탑10에 들어오게 된 상황. 하지만 60명에서 시작하는 카라킨에서의 진정한 탑10은 6명이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만장해하긴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. 누군가 들어온다면 바로 뚝배기에 도끼를 던져 스턴프에서 엑스턴프로 진화시켜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. 그 순간 지도에 또는 블랙존 경고. 난 머가리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머가리부터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걱정하지 마라, 옛말에 범보고 장구멍 막는다 라는 말이 있다. 더럭 겁부터 내 일을 급하고 어리석게 처리한다는 뜻인데, 옛 말 맞다나 괜히 블랙존을 피해 나갔다가 또 다른 적을 만나 삼도강 건너지 말고 침착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. 오늘의 교훈은 때로는 누군가의 말보단 내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게 좋다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4개 종을 눌러라였습니다.